향수 냄새. 아, 보따리 향수 빼요. 아, 냄새. 아니, 아우 향수 냄새. 아, 향수 냄새. 천천히. 아, 천천히. 천천히. 뭘 뿌린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거 구리팔찌는 뭐예요? 아, 구리팔찌는 아니고요. 어, 정말. 여기 이거는 물기가 많이 들어오던데. 네, 이 구리팔찌는 아니고요. 10원짜리 녹여서 만든 거예요? 10원짜리를 녹인 적은 없고요. 정확히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저에게 아우 주는 선물입니다. 아, 네. 자 이제 조용히 하세요. 아니 뭐 너 이제 해명은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얼마 신고 왔어 운동화? 어, 네, 그때 진짜? 그거. 이거 어디 거야? 샤넬. 네. 아니 오늘 약간 뭐 성공한 느낌으로 오라 그래서. 아, 네. 아니 주식을 해요. 아, 주식이요? 아, 하죠, 하죠. 하는데, 네. 아, 좀 말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그 수익이 괜찮니? 뭐, 아시잖아요. 뭘 알아요? 뭘 알아요? 그래도 뭐, 저는 뭐, 어. 야, 이게 할게요. 주름이 더 깊어졌어. 이거 안 되는구나, 아저씨. 잘 돼요. 잘 돼. 잘 돼서 기쁨의 주름. 기쁨이 돼요. 보세요, 오빠, 뭔가? 뭐가 달라졌는데? 뭔가 타, 야, 그. 탄 거야, 탄 거야. 간이 좀 안 좋은 거 같아. 간이 안 좋은 거 같아. 탄 거야? 탄 거야? 다른 쪽인데 얼굴부터 꺼내줘요. 술톤이야 약간. 야, 너 이마에 매천자가 오른다. 황달이 완전 황달이 있어. 야, 저 여러분도 대단하시네. 저 간 너무 좋고요. 네. 어, 얼마 전에도 피 검사를 했는데 너무나 건강하다. TMI, TMI. 네. 검사까지 가지 말아요. 머리는 떡진 거 아니죠? 아, 떡진 게 아니고 포마드와 왁스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발랐어요. 네, 밖에 소가 핥고 있더라고요. 네. 네. 아, 옆에 소가 있어? 영수 좀 있어. 영수까지 왔구나. 향수 못 쓰세요? 향수 외국 거. 어, 그래. 아. 버려라 약간. 야, 근데. 아니, 근데 버려라는 뭐야? 버려라. 아니, 버려라. 약간 버려라. 약간 여물냄새. 이것도 여물 주식도 여물. 마찬가지예요. 버리라고 할 때 버리면 안 돼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나는 어? 버려야 되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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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진짜 몰라. 주식을 잘 알아서 이렇게 되셨어요? 그럼. 주식 어쨌든 내가 실패를 많이 봤잖아. 야, 근데 석진혁이랑 세호랑 서로 무시하는 거야. 뭐 죄송해, 자식아. 너 탱커 대 탱커. 너 이거 짝퉁 이런 거 하고 다니지 말고. 어, 여기 SBS에 짝퉁하고 나오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아, 예, 예, 나는 참. 그래.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자,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죠. 아,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세원 형 영어도 영어 좀 하죠. 영어는 뭐 아주 뭐 기본적인 대화 정도는 하고. 이메일의 이가 어떤인지 알아요? 아니, 안 하겠습니다. 뭘 안 해요? 왜, 왜? 그거는 알려주세요. 너무 무시하는 거 같아서. 무시. 잉글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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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깡깡이네. 잉글리시. 웃기려고 그런 거지. 잉글리시 메일. 코미디언 아니야. 아, 그럼 제대로 한번 얘기해. 웃으면 안 돼. 이스큐스미. 새 선생님의 그 지도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능 안 해도 되죠? 예. 예능 안 해도 되죠, 진짜? 예능 안 합니다. 어차피 예능 안 하지 않았어요? 예? 헌법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는 일을 하는 정부 기관은? 그렇지, 그렇지. 됐다, 됐다. 아, 진짜. 잠깐만, 시간만 좀. 1. 아, 예. 됐어, 됐어. 첫 번째 맞어. 오케이. 아, 어차피 1등이야. 아, 죄송한데, 여기. 아, 여기 좀. 아, 너무 늦게 쓰고. 아니, 아니, 아니. 아, 야, 잘했다. 헌법에 9명이 재판관, 6명이 사. 아, 가만히 있어. 좋았어. 잘했어. 아, 잠깐만. 아, 가만히 있어. 좋았어. 아, 잠깐만. 우리 애들 얘기할 때 왜 가만히 있어? 선생님! 아니, 왜 우리 애들. 아, 떠들잖아. 우리 애들 조용하고 봐요. 아니, 맞춰서 환호하는 게 잘못. 아니, 그거 맞췄다고 뭐 이렇게 환호해. 그거 맞췄다고요? 이 년만 웃기냐, 빠지리 우리 애들이 클라스 너! 어, 선생님! 이 년만 웃기냐, 빠지리 우리 애들이 클라스 너! 어, 선생님! 싸움 잘해요? 니나? 싸움 잘해요? 잘해! 난 못해요! 우리 어깨가 쳐져 있어. 아, 형. 아, 근데 세찬이는 싸울 때도 넣으면 빼더라고요. 바로 빼더라고요. 아니, 선생님한테 잘 보려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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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예. 예, 면학 분위기 조성을 우리 저기 호세가 좀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기 막 하품하고 막 냄새 나니까 막 신중이 안 되고 막 코도 맵고 하니까 막 눈도 맵고. 눈도 맵고 하니까 양수제를 맵고 하고 하는데 저거 입 냄새만 난다 그래. 신중이 안 되는 거에서. 야, 입 냄새 난다는 게 뭐야. 양수제인데 그 병원 가라는 거야. 저거 오래됐지만 그 순천에 그 있었던 분과 그 러브스토리가. 그 친구와는 롱디. 아, 롱디. 어, 그래서 그날 밤에 전화가 와서 어, 자기야 전화했어? 그래. 자네 뭐 하는가? 아, 아버지 어디 지금? 아, 아버님이? 아니, 여자친구가. 어? 순천 아. 여자니까. 근데 자네 말투가 아버지가 아니었어? 아버지가 여자분이? 예. 여자분. 여보세요? 어. 자네 뭐 하는가? 아, 진짜? 밥은 먹었는가? 제가 어, 밥 먹었지. 자기도 밥 먹었어. 그래요, 백반 함께 했지. 아, 진짜? 아, 진짜? 참말, 참말로 보고 싶어. 또래야? 사투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먹었는가? 그래서 어, 파스타 먹었어. 아, 나 파스타 먹으면 안 되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요. 진짜?
진짜요? 아 진짜로 사랑이야. 어려 너무나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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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호세 사랑이야. 아예 동반. 예 모델분하고 갈 때. 어 이렇게 어깨 동무를 제가 어깨 동무를 아 네가 돋보이고 예, 싶어서 돋보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얼마나 키가 큰 거야? 그럼 뽀뽀는 어떻게 해요? 뽀뽀는? 눈 감으라 가면? 그리고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얘들한테 못 들었지. 너 인생 얘기하는 거 지겨워 죽겠대. 이놈의 씨. 막 자기 힘들다 얘기 엄청 얘기해. 자기가 힘들다. 아, 무지하게. 솔직히 저는 약간 하나 멋진 척 하는 게 좀 별로인가? 나이스 척. 약간. 아니, 미안. 힙한 척. 항상. 어, 예. 야, 나 다 해. 야, 언제 전화, 전화. 아, 죄송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김정민입니다. 아, 어떻게. 예? 반갑다. 예쁘네. 반갑다. 네. 성함이 어떻게? 저는 이레교라고 합니다. 레교 씨? 네. 레규요? 레교요. 애교요? 네, 애교. 네, 애교. 네, 애교. 전주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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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거기서 뭘 전주희씨. 쓸데없는 얘기. 아이고. 전주희씨는 아니고요. 아, 네. 아, 예. 흥양이씨요. 네. 흥양이씨요? 네. 흥양이씨 처음 듣. 말씀을 많이 못 들어가지고. 박사. 하기시라고. 네네네. 지금 휴학 중이고 네, 박사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래? 좀 이따 보여주세요. 뭘 또 보여줘. 뭐 좋아하세요? 저는 면 요리 좋아해가지고. 면 요리요? 면 요리는 아무거나 다 좋아해요. 라면 저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라면이요? 저도 좋아해요. 오 그래요? 네. 와 제가 네네. 김종민입니다. 사실은. 이대면 씨? 이대면 씨. 면 좋아하시니까. 이대면 씨. MBTI가 어떻게 되세요? MBTI. 저 ISTP. 아이, 형 이죠? 아닌데? 뭐예요? INFP인가? 저 INTP예요. 형이랑 나랑 만나는 게 생각나. 얘랑 인연이었나? 사주에 뭐가 있어요? 뭐가 많으세요? 물. 우와 대박. 제가 나무입니다. 아, 작은 나무, 작은 나무예요? 큰 나무예요? 물. 큰물이요. 오, 우와. 네. 아, 이거는 되게 좋은 거다. 왜냐면 작은 목이면 휩쓸고 가발로 가지고 안 좋거든. 어, 맞아요. 난 큰 나무래. 큰 나무, 큰 나무 맞네. 아마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저를. 물론 물 잘하나 보다. 굉장히 유연하시겠어요. 네, 유연해요. 일자로 다리 찢어 있어요? 아, 진짜. 그때 잘생겼었거든요, 그때는. 아, 너무. 그래도 지금도 너무 잘생기셨어요. 지금도 너무 잘생기셨어요. 어머. 사실 옛날보다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아, 옛날에 진짜 괜찮았거든요. 키도 굉장히 크시죠, 뭐 같은데. 네, 저는 키가 커요. 몇이세요? 저는 한 170. 170? 오, 와, 진짜? 저랑 5cm 차이 나시네요. 에이. 이렇게까지 안 클 줄 알았거든요, 사실. 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춤추면서 크더라고요, 이게. 아, 진짜요? 마지막 성장판을 건드려가지고. 마지막 성장판. 아, 진짜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편한 것 같아요. 이상형은 좀 있으세요? 이상형? 아, 이상형이요? 네, 이상형. 어떤? 이상형은 현명한 남자. 현명한 남자. 와. 약간 좀 지혜롭고. 지혜로다. 좀 약간 좀 단어나 이런 걸 좀 모르는 건 괜찮아요? 눈을 좀 그 사람의 눈을 좀 지그시 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 굉장히 예? 예? 이게 제가 딱 19살에서 이제 아 이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 왜냐면 지금 이제 나이가 지금 이제 있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제가 이제 20살 진짜 귀여우시네요 이때 그죠? 네 지금
진짜 질문도 개그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캠퍼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예. 더 가치 있는 거를 하셨잖아요. 아 그런 어 그런가요? 얘기도 네, 잘했죠.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럼요. 그런 건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뭐지? 아, 정말. 아, 뭐지? 아, 그거 아니다.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도 있고. 아. 어, 그런 막 좀 약간 뭐. 아. 뭔 소리야? 왜 하필 C님이랑 F님이 날 안 도와줘서 이 꼴이 났을까? A님은 그까지 그 의리가 뭐라고 4박 5일 지내면서 의리 지켜서 뭐 하려고 도대체 너무 이상해지네 나는 방금 전에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E님이랑 저만 O 눌렀고 나머지 다 X 누르셨어요 X를 눌렀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되게 졸속으로 이분을 죽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증을 한 다음에 만약에 아니면 누구나 왕따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들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였어 그러니까 왕따 키워드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 뭐 아 다른 게 아닐까 하면 절대 안 된다 생각해 아, 왕따 키워드는 맞아 다만 이 왕따 키워드 자체가 너도 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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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될 수 있다고 이게 참 재판이라는 게 사람 잘못 고르면 오히려 저로 몰리는 상황이 나오니까 D님께서 제가 변론할 시간을 아예 안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동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G랑 C라고 확신을 해 왜냐면 C가 난 것 같아요 라고 처음에 찍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G가 아 C님은 그러면 왜 D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면서 이 대화를 몰아갔어 제가요? 그럼 너도 기억할 거야 네 무슨 소리 하시는지 그러니까, 몰라요 C님 D 고른 이유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되게 갑자기 나로 돌린 게 웃기다. 그러니까 내가 의심받아서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너가 아닌 이유를 나한테 얘기를 한마디만 해줘. 지금 내가 정말 무지성으로 물렸으니까 지성으로 내가 지금까지 단서 갖고 얘기할게. 단서 갖고 얘기할게. 내가 너를 찍은 이유가 없지 않아. 너의 사회성 지수와 모든 것을 아, 알았으니까 내가 거야.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어, 너가 나한테 어. 무지성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나도 어, 대답을 알았어. 하는 거야. 어, 고마워. B 올렸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이번엔 또 나 올려보자. 이게 아무 이유가 아니고, 없다고. D님을 올리자고 저희가 생각했대. 나는 G라 생각해. G. G 검은 양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가 검은 양이면 내가 떨어질게. 나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둘. 전 나죠. 셋. 얘들아. 제 마음속에는 D님이 더 유력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B님이 흰양일 수도 있지만 저는 꼭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지속적으로 저를 말도 안 되는 코드로 갖다 붙이면서 검은 양으로 모셨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거면은 지금까지 이거를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모르죠. 왕따라는 거 경험 가운데 저도 이렇게까지 됐겠어요? 이님 아니요. 이님 모르겠어. 저 진짜 아니니까 G를 지목한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G를 지목한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확실합니다. 저 원래 연하 가죠. 진짜 제 미안한데. G 아니야. G 아니야. A. 여기서. B 저. 근데 왜 저를 갑자기. 저 아닙니다. 진짜로. 흰양님. 근데 왜 저를 갑자기. 왜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저는, 계속. 저는 D님 의심한 적 없고 C님이 왜 갑자기 B님을 안 꼽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근데 또 저를 계속 지목하시는 거예요? 계속 제가 왕따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를 노렸잖아요. 계속. 네 명의 지목을 받은 G가 검은 양 후보가 되었습니다. G는 최후 변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저 우선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왕따와 관련이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왕따 키워드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와 관련이 있을 법한 것들로 몰아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주도해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의심할 만 했어요. 오케이,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도 저도 동의해요. 근데 저는 흰양이고 정말 흰양이라서 검은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뿐이에요. 저는 정말로 흰양이니까 흰양님들 계시면
우리가 어제 H 날린 이유를 생각해라. H님 때는 코드가 불분명했잖아요. 오늘은 코드가 확실합니다. 제가 왕따랑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신 적이 있으세요? 한 분이라도? B는 왜 편을... 갑자기 왜 갑자기 저를 뽑으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 모두가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B를 올렸는데 정말 아니라는 확신을 난 얻었으니까. 그리고 사실 왕따랑 키워드를 만약에 잡았다면 누구나 될 수 있으니까, 누구나 몰릴 수 있고 누구나 그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그게 내 이유야. 그 중에 두 분은 검은 양입니다. 검은 양 말씀에 동요되지 말아주세요. 제발 희냥님들. 저 지금까지 추궁했잖아요.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제가 아닌 거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희냥님들 진짜 멍청하시네요. 내일 잘해보세요. 쥐가 검은 양 코드의 주역에서 검은 양 후보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 5분.